네, 회동 성사와 관련한 양측에서 당초 설명은 아무런 의제도 합의되거나 조율되는 것이 없다.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.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홍현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는 2시간 정도 만찬을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 사실 3시간 정도 했으니까 생각보다 길어졌어요. 얘기가 없었을 수는 없겠죠. 분위기는 어땠을까요? 예, 장제원 실장의 조금 전 설명 함께 들어보셨는데요.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제원 비서실장의 설명을 따르면 흉금을 터놓고 두 분이 굉장히 서로 존중하시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. 또 추가할 내용은 단독 회담은 없었고 네 명이 2시간 36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헤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. 꼭 성공을 빈다.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윤 당선인은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물론 내일 청와대가 또 어떤 설명을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만 보면 회담 결과도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?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였을 겁니다.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점을 저희가 또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 있다고 장 전 비서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지도 저희가 주목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예비비를 배정해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가 잘 된 걸로 봐서 어쨌든 이전할 수 있게 현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 MB 사면 문제 얘기도 혹시 나왔다고 합니까? 어떻습니까? 장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장 실장은 MB 사면 관련해서는 일체 거론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. 예, 거론이 없었다. 자, 어쨌든 뭐 이번 만남은 만남 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양쪽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루어졌는데 예. 이제 19일 만에라도 만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큰 매듭은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윤 당선인이 직접 민생과 안보 문제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. 갈등이 풀린 큰 배경으로는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 가까이 먼저 접촉을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역대 최장 기간 늦어진 만남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더 이상 만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이 정권 교체 뒤에 어느 선까지 번질지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이 윤 당선인과 반목하는 모습으로 퇴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. 그래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외빈을 맞이하는 상춘제에서 지금 윤 당선인을 맞았고 직접 뭐 마중을 나오면서 또 배려하는 모습, 예우하는 모습이 오늘 장면에서 눈에 띄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저도 거기 앞에까지 이제 마중을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오늘 회담이 또 뭐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자, 이제 오늘 지금 9시 반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취재는 좀 덜 된 같은데 좀 내일 또 이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죠. 예,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